너무 오랜만에 빅버드로 와서 엄청 설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팬들이랑 많은 선수들이 있는 곳에 오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요. 시즌이 끝나고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 3개월이 너무 길게 느껴졌던 만큼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너무 떨려요. 저도 전날에 밤을 좀 잠을 제대로 못 잘 만큼 떨리고 기대됐습니다. 세 달 동안 집이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저희 집에 온 기분이 드네요. 우선 비시즌 동안 너무너무 기다렸고 제주도 전지훈련한 날은 제주도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사인도 열심히 받고 왔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되고 어제도 잠도 못 자고 왔습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거려요. 전진우 선수 팬인데 오랜만에 볼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요. 제가 축구 직관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해외에서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가서 제가 응원하지 않는 다른 유럽 팀을 봐서 그건 그냥 축구를 보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진짜 우리 팀을 응원하러 오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오늘 또 오랜만에 방문한 만큼 우리 팀이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수원 삼성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렬히 좋아하신 팬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나 보니까 그냥 수원 팬이 돼버렸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처남이 우리 한 10년 전에 같이 한번 가자고 해서 그때 이제 계기가 돼서 가족들이 이제 수원 삼성 시합 있을 때마다 와요. 남자친구가 수원 삼성 블루인즈라는 팀이 있다. 한번 보러 가지 않겠냐 해서 이제 보러 왔었는데 이 축구장 안에 열기나 그리고 선수들이나 응원하는 게 너무 팬덤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빠지고 이제 저도 수원 삼성 블루인즈에서 하는 블루시스 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김보경 선수가 가장 기대됩니다. 저는 고승범 선수 가장 기대돼요. 클래스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수원 삼성에서 좋은 실력을 발휘할 거라고 믿고요. 그게 이제 수원 삼성의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 않게 이번 시즌을 풀로 소화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김보경 선수 다치지 말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재호 선수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서 저번 시즌 아쉽게 시즌 아웃 당하셨는데 이번 시즌 부상 복귀하셔서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이기재 선수인데 왜냐면 작년에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도 도움왕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한 컨디션을 찾고 오면 K리그 다 씹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김태환 선수를 가장 좋아하고 이번에도 치킨 열심히 만들어서 가져갈 거고 사랑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별을 준비하고 있는 연기훈 선수를 제일 응원하고 있고요. 마지막 그 8080 클럽까지 꼭 달성해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고 꼭 동상 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릴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제 거의 기쁨의 눈물로 한 시즌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선수 생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진우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쿠스틱 선수가 제일 기대가 되고 득점왕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불트위스 선수 너무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즌 고승범 선수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군대 다녀와서 복귀한 만큼 이번 시즌 또 중원의 핵심으로 또 부주장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저는 빌드업 축구하다가 이기재 크로스하고 아쿠스틱 마무리. 그냥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시즌에는 김보경 선수나 고승범 선수 같이 패스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영입됐으니까 중앙에서 패스를 통한 공격을 많이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일단 쉽게 포기하지 않는 축구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는 선수단이나 코칭스텝에서 알아서 잘 했을 거고 저희 이제 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력들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거 지더라도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좀 보고 싶습니다. 두 분에게 나에게 수원 삼성이란 다섯 글자로 한번 부탁드려요. 수원 삼성이란? 나의 염기훈? 저 염기훈 선수가 최애니까 제 인생 자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인생의 전부. 내 심장 반쪽? 와, 다섯 글자 어렵다. 전 눈물 제조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수원이라고 하겠습니다.